연일 폭염과 열대야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네, 하지만 이런 더위도 기상 관측 사상 최악으로 불리는 1994년 더위보다는 덜하다고 합니다.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. 뉴스 보니까 오늘 또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하던데. 여름밤 하숙생과 주인 가족이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. 열대야에 지쳐 에어컨을 튼채 같이 잠을 자는 겁니다.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엿볼 수 있는 당시 더위의 모습입니다. 1994년 여름은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웠습니다. 올해 더위 기록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. 1994년 서울 최고 기온은 38.4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. 올해는 36도까지 올랐습니다. 열대야는 무려 36일로 역시 1위였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17일로 역대 3위입니다. 서울을 기준으로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일수도 1994년에는 12일에 달했지만 올해는 4일로 3배나 차이가 납니다. 1994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쪽의 상공에 대기 5km 상공까지 아주 강한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이동을 안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더위가 상층의 뜨거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고 밑에 쪽은 아주 뜨거운 일사로 인한 공기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 데다가 다만 1994년에는 7월 말과 8월 초에 두 개의 태풍이 영향을 주면서 폭염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올해는 5호와 6호 태풍이 모두 우리나라로 올라오지 못하는 등 더위를 식혀줄 효자 태풍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. YTN 정혜윤입니다.